한국 아니죠? 아니 뭐 비가 와도 이렇게 네. 더울 일이에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이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창훈입니다. 다 갈아버리시죠. 네. 아 그러니까 시원하게. 이 습한 기운도 이 후덥지근한 짜증나는 날씨도 네. 또 그들이 몰려옵니다. 아 그렇죠. 엄마들이 방학했어요. 네, 오늘 엄마들이 개학이죠. 애들이 네. 방학을 했다고 해서 많이 심란하실 텐데. 이 여름을 정말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일단 미국의 이 전통 미국 브랜드예요. 100년이 넘은 브랜드입니다. 해밀턴 비치, 미국 특히 소형 주방 가전 판매 브랜드 1등의 이 해밀턴 비치. 네. 롯데홈 쇼핑 가족 여러분들 오늘 짜자잔! 백화점에서 10% 네. 정기 대박인 세일만 해도 주차 난리죠. 엄청 막히죠. 7만 원대에 안 그래도 좋았던 이 가격을 저희가 네. 오늘 2만 원을 세일을 해드리니까 이게 이제 할인폭으로 하면 거의 30%, 거의 그러니까요. 25% 세일이잖아요. 네, 이게 가전에서는 쉽게 만나실 수 엄청나요.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무엇보다도 요즘 뭐 블렌더가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을 위해서 챙기시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어쨌든 블렌더라는 게 가전이다 보니까 이 사양을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가는 모터만 해도 1000W예요. 뭐 300이나 400W 정도의 뭐 믹서기를 이 가격에 만나신다 그러면은 뭐 갸우뚱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네. 1000W의 모터가 들어가는 또 브랜드도 해밀턴 비치로 그쵸. 이 가격이면 오늘은 놓치시면 진짜 후회할 텐데 이게 근력이 있어야 네. 덤벨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초고속 아무리 네. 많이 돌면 뭐예요? 힘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기본 네. 1000W. 그렇습니다. 모터의 힘은 와트의 기반이 된다고 하면 1000W짜리 본체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만만하게 데일리로 쓸 수 있어서 덩치 크지 않아요. 보통 1000W 초고속 블렌더는 너무 크잖아요. 네. 컵을 보셔도 딱 맞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700ml 저희가 네. 두 개 챙겨드릴 두 개. 거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는 네. 한 컵. 딱 드실 수 있게끔 네. 또 용기를 하나 더 드려요.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네. 이제 이 날개도 잠시 뒤에 말씀드릴 수 있는 6엽의 날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네. 이 또 하나가 뚜껑 자체도 테이크아웃 전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휴대 전용이나 보관 전용 뚜껑까지 해서 매일 쓰시기 딱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사이즈 자체도 워낙 요즘에 뭐 운동 뭐 필라테스나 이런 거 많이 하실 텐데 네. 운동하시고 나시면 갖고 다니시기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저도 오늘 아침에 남편과 함께 사이좋게 네. 나눠서 먹었습니다. 중요한 건 네.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세일 더 없어요. 우리가 이거 갖고 세일 네. 버퍼링이 걸려가지고 네.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너무 아깝다고 근데 그렇죠. 물량이 없어서 네. 오늘 딱 한 번 세일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단 한 번의 세일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뭐 거두절미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놓치시지 마시고요. 뭐 하시려고? 아 요것도 당근 네. 좀 보여드리려고 당근이 네. 네. 건강 얘기하려고. 그거 이렇게 하려고 건강 얘기하려고. 우리가 뭐 그 건강을 위해서 블렌더는 물론 뭐 집에서 쓰시는 가전입니다만 네. 내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씹어 먹는 것 자체가 날씨가 더우면 우리가 고단백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그런 걸 먹더라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받쳐주지 못하면 우리 몸에서 대사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럼 이런 것들을 먹으려고 건강 정보 프로그램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을 먹어야 돼요. 네. 근데 이런 걸 씹어 먹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이런 좋은 블렌더를 하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집에 네. 여러분 되게 초고속 블렌더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매일 손이 안 가요. 덩치가 네. 너무 커요. 한번 갈면 너무 양이 많아져요. 그러시는 맞아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하시면 네. 색색들이 딱 하루 드실 정량으로 네. 개인 1인 1컵으로 하셔도 딱 좋고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씹기 어려운 게 딱딱한 네. 이 것뿐만이 아니라 질긴 섬유질 많은 약들도 많아요. 이게 뭐 지금 샐러리가 대표적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도 안쪽에 넣었을 때 얼마큼 크리미하게 잘 갈려 나오느냐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모델은요, 고객님. 네. 버튼도 딱 세 개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분들 쓰시기 너무나 괜찮고 어디 선물하시기 너무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시작 정지 버튼, 여기에 자동 버튼. 이거는 이게 알아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네. 그러면서 식재료가 내려올 시간을 만들어줘요. 순간 작동은 펄스입니다. 그래서 시작 버튼을 딱 누르시잖아요. 눌러볼게요. 딱 1분입니다. 1분 동안 건강 주스를 만들어주는데 오 대박이죠. 힘이 달라요. 이게 힘이 네. 다른 1000W, 1000W. 네. 1000W의 힘으로 싹 갈아주기 때문에 오. 지금 보시면 이게 안쪽에 이제 로드라고 하는 건데 안쪽에 재료의 순환력을 좋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블렌더는 잘 갈리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모터, 네. 그다음에 칼날, 그다음에 용기의 쉐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칼날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게 고객님 보시면 이렇게 칼날 안에 블레이드 안에 구멍이 난 거 많이 못 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블렌더는 빠른 속도로 21,000rpm을 돌잖아요. 그 와중에 크리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품기처럼. 더더욱이 약간 크리미하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날 자체가 여기 또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톱니가 신경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빵칼처럼 네. 그러니까 토마토 안 잘리면 빵칼로 자르듯이. 그래서 칼날의 모양마저도 세 가지 쉐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만들어서 나오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게 요물이죠, 그게. 네. 조그만 게 얼마나 힘이 센지 지금 와 색깔도 네. 너무 곱고 맞아요. 그리고 알아서 멈춥니다. 알아서 멈춰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께서는 이거 몇 분을 돌려야 되나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네. 앞쪽으로 따를게요. 네. 그래서 열어가지고 얼마나 잘 갈렸는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자동으로 해놓고 네. 저도 전화 받고 할 거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갈리지 않으니까 자동 모드 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오. 이게 식이섬유가요. 이것도 역시 수용성, 지용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아메리카노 이렇게 커피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네. 딱 그 느낌이에요. 어우, 저의 손톱과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아요? 고객님, 제가 들어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이게 예. 칼날 자체도 육엽이라 이 뭐 굉장히 크리미한 식감을 준다는데 식감이 대박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드셔보시면 이게 모타, 천하트의 모타가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350와트 이 정도는 뭐 쉽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완전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천하트는 훨씬 달라요. 그리고 네. 어우, 이 샐러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 샐러리가 약간 너무 부드러운 네. 샐러리가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힘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2만 대 RPM 초고속 블렌더라고 하더라도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걔네들 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맞아요. 아이고 힘들어. 네. 아이고 힘들어. 돌아가는 게 아니라 1000와트짜리라서 네. 이건 진짜 요물이에요. 물건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거 우리 어머님들이 항상 확인하시는 게 네. 얼음 관련 많이들 물어보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더운데 그렇죠? 얼음이 제일 센 거죠. 그러니까 얼음이 단단하게 들어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잘 갈려 나오는가를 한번 보셔야 거의 얼음이 돌인데 돌? 그렇죠. 네. 돌 수준으로 딱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서 뚜껑을 닫고요. 여기서도 뭐 편하세요. 그냥 시작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갈리는 게요. 네. 이게 천하트라는 걸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얼음이 날 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때 이게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얼음을 못 이기면 안 되죠. 맞아요, 맞아요. 갈리다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와트가 낮은 것들은 아마 어머님들 아실 테지만 이제 블렌더가 위 하면서 칼날이 멈춰 있는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딱 걸리더라도 다 치고 나가잖아요. 그게 결국은 네. 세상력을 모터의 천하트 힘을 기반으로 해야지 이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이거는 네. 뭐 1분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1분도 채 갈지 않고요. 네. 얼마나 잘 갈렸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박. 제가 이거 앞쪽 열어서 살짝 앞쪽 잘 갈렸죠. 설탕가루 아니죠. 설탕가루 앞쪽으로 덜겠습니다. 어머머, 지금 그래야. 보시면 이게요. 오. 진짜 이거를 뭐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이거는 장난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정말 삿포로에서 보셨던 어머. 그 얼음 그대로. 바로 입으로 가요. 너무 부드러운데요. 네, 오늘?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 슬러시나 이런 뭐 이런 빙수 만들어 주실 때 옆으로 옮길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뭐 빙수 한 잔 만드실 때도 집에 좀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좋은 물 가지고 그렇죠. 안쪽에 쭉 넣어 주시고 아, 이게 여러분 네. 월 빙수 그 비싼 빙수는 막 5만 원도 네. 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문화 충격인데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여러분 네. 사시는 게 비싼 호텔의 빙수 망고 빙수 하나 가격이에요, 정말. 우리 집에서 네. 원하는 토핑 올리셔서 일단 얼음의 퀄리티가 그렇습니다. 갈리는 느낌이 이게 대박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시더라도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게 가전이기 때문에 사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맞아요. 근데 1000W에 21,000rpm의 모타 생각만 하셔도 그러면 기본 10은 넘어야죠. 맞아요. 20 넘는 게 정상이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7만 원대인데 이걸 5만 원 선으로 확 내리잖아요. 네. 더 없어요. 단 한 번 세일 생방송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사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선물하시기도 딱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보여드릴 건 이게 분쇄인데요. 네. 어머님들은 요즘에 방앗간 쉽게 찾아가실 수도 없으니까 네. 이건 선식입니다. 선식 얼마 잘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 빠른 시간에 보세요. 이게 안쪽으로 회오리치는 걸 한번 보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이거 살짝 걸어놓고요. 네. 제가 옆에서 천연조미료도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천연조미료 같은 경우에도 이게 중간중간에 요즘에는 그때그때 갈아서 찌개에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갈리는 걸 보시면 천연조미료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북어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단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한번 갈리면 그때부터 가볍습니다. 한번 딱 치고 들어가면 네. 그냥 그때부터는 그럼 보통은 위에서 떠다니기 바빠요. 네. 근데 밑에서 계속 재료가 순환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내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갈리는 느낌 자체가 네. 얼마나 안에서 회오리치고 토네이도처럼 부는지가 딱 보여요. 그래서 요거는 이 정도만 갈고 앞쪽에다 걸어볼게요. 이게 얼마나 잘 갈리는지 한번 보시면 네. 우리 어머님들 지금 놀라실 때 우리가 분쇄를 나면 이제 미숫가루처럼 싹 나와요. 지금 보시면 이게 한번 꾹 눌러보잖아요. 꾹 눌러보면 우리가 약간 지금 그 뭐라 등장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싹 갈려 나오죠. 아, 미숫가루 같이 나왔어요. 네, 미숫가루처럼. 미숫가루 같이 나왔어요. 이러면 네. 멸치를 그걸 또 다 여러분들 그 망으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선식. 선식은 고객님 저희가 보통 텀블러가요. 네. 일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손잡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분쇄하신 다음에 여기다 바로 음료를 타시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게 편하게 해보실 수 있고 분쇄하고 우유 넣고 다시 한번 섞어도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는 거고 역시 네. 이거는 더 곱디 곱게
좀 전에 그런 선식에 있어서 네. 더더욱이 곱게. 아, 이건 그냥 나옵니다. 뭐 비유가 네. 필요 없이 얘는 그냥 선식이네요. 맞아요. 어, 그리고 고소한 향이 네. 엄청난데요. 네. 방금 방앗간에서 뭔가 돌린 느낌 그런 느낌. 맞습니다. 못하는 게 없죠. 네. 이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2만대 RPM 분당 공회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힘을 기반으로 해야 초고속이 네. 초고속이 이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오늘 들어오세요. 더는 없어요. 네, 세일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생방송. 미국 소형 주방 가전 판매 브랜드 1등이 해밀턴 비치예요. 네. 이 이름만 그냥 라이센스 브랜드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저처럼 반하실 거고 땅땅 얼린 딸기나 얼음 자체를 갈아보시면 이 1000W의 파워에 반하십니다. 79,800원도 가격이 너무 착한 가격인데 네. 2만 원을 쳐요.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을 세일을 해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요즘에 블렌더가 고객님 네. 성수기예요. 성수기에 이 정도 사양의 브랜드에 이걸 58,800원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뜻밖의 만나는 그런 행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힘 좋고 예. RPM 좋은데 혹시 생각하시는 환경에 대해서 BPA 프리예요. 네. BPA 걱정하신 거 다 불검출 테스트 완료됐어요. 네. 뭘 하나 찝으셔도 완벽해요. 제가 오죽하면 요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방송 없어요. 생방송 딱 한 번, 딱 한 번만 세일로 진행합니다. 대기하지 마시고 자동 주문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고 경품 있어요. 공짜 찬스 준비가 되어 있는데 9분 뒤에 추첨 들어갑니다. 어머 나는 내 돈 주고 살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롯데에서 공짜로 드려요. 9분 뒤에 추첨합니다.